얼마 전 철도 배달국에서 문간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놓고 갔다. 아주 튼튼하게 잘 짜인 상자였다. 짙은 붉은색의 단단한 목재는 마호가니 비슷해 보였다. 나는 상자를 간신히 정원 탁자에 올려놓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한쪽 면에 찍힌 스탠시를 보니 웨이벌리 스타호가 하이파에서 실어온 것이었다. 그러나 보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는 보이지 않았다. 하이파나 그 근처에 사는 친지 가운데 나에게 멋진 선물을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생각에 잠겨 천천히 연장 창고로 걸어갔다. 잠시 후 망치와 스크루드라이버를 가지고 돌아와 살며시 상자의 윗덮개를 열기 시작했다. 안에는 책이 가득했다. 모두 특별한 책이었다. 나는 책을 한 권씩 꺼내 탁자 위에 새 더미로 높이 쌓아 올렸다. 모두 28권이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모두 짙은 녹색 모로코 가죽으로 훌륭하게 장정이 되었으며 책 등에는 OHC라는 머리 글자와 더불어 로마 숫자 1부터 28까지가 금박으로 찍혀 있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16권을 집어 펼쳐보았다. 줄이 처지지 않은 하얀 종이에 검은 잉크로 쓴 단정하고 작은 글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속표지에는 1934라고만 적혀 있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었다. 또 한 권, 이번에는 21이라고 찍혀 있는 책을 뽑아들었다. 똑같은 필체로 글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의 속표지에는 1939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서문이나 저자의 이름 같은 것이 적혀 있기를 기대하면서 1권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표지를 넘기니 이름이나 서문 대신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봉투의 수신인은 나였다. 나는 안에 든 편지를 꺼내 얼른 서명부터 보았다. 오스왈드 핸드릭스 코넬리어스. 오스왈드 숙부였군. 오스왈드 숙부하고는 소식이 끊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편지에 적힌 날짜는 1964년 3월 10일이었다.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집안 사람들은 그저 그가 살아있으려니 짐작만 하고 있었다. 사실 오스왈드 숙부에 대해서는 프랑스에 살았다는 것, 여행을 많이 했다는 것, 부유한 독신자로서 고약하지만 화려한 습관을 자랑하며 살면서 친척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 외에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었다. 나머지는 소문이나 풍문일 뿐이었다. 그러나 소문이 아주 근사하고 풍문은 매우 이국적이라 오스왈드는 오래전에 우리 모두에게 빛나는 영웅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다. 피를 나눈 친척들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너와 내 세 누이가 나와 제일 가까운 것 같구나. 따라서 너희가 나의 적법한 상속자들이다. 나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뒤에 남기는 것은 모두 너희의 소유가 되겠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겨줄 것이 없구나. 전에는 꽤 많았지만 최근에 모두 내 나름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처분해버렸다. 그나마 내 일기는 보낼 수 있어 위안이 되는구나. 내 생각에 이 일기는 우리 집안에서 보관해야 할 것 같다. 이 일기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의 기록이니 한번 읽어보아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빌려주면 너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것을 출판한다면 아마 그것으로 너와 출판사는 끝장이 날 것이다. 내가 일기에서 언급한 여자 수천 명 가운데 반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네가 만일 어리석게도 그 여자들의 백합처럼 하얀 평판에 주홍색 잉크를 튀긴다면 그 여자들은 아마 딱 2초 만에 네 머리를 쟁반에 담아 오븐에 넣고 구워버릴 것이다. 따라서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너를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 오래전인 1921년, 네 가족이 사우스 웨일스의 그 크고 추한 집에 살 때 일이다. 나는 너의 큰 숙부였고, 너는 5살 정도밖에 안 된 작은 아이였지. 아마 너는 당시 너희 집에 있던 젊은 노르웨이인 보모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자는 아주 단정하고 몸매가 훌륭했지. 우스꽝스럽게 생긴 풀먹인 하얀 가리개가 그녀의 사랑스러운 가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런 제복도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다 감추지는 못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던 오후에 그 여자는 너를 데리고 블루벨을 거꾸로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나는 함께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숲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나는 너한테 혼자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면 초콜릿을 주겠다고 했지. 너는 혼자서도 집을 잘 찾아갔더구나. 너는 그 정도로 분별력이 있는 아이였지. 안녕. 오스왈드 핸드릭스 코넬리어스. 갑자기 일기가 도착하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흥분했다. 모두들 다투어 그 일기를 읽고 싶어 했다. 결국 누구도 실망하지 않았다. 놀라운 물건이었다. 활기차고 재치가 넘치고 흥미진진했다. 감동적인 순간도 많았다. 이 사람의 활력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늘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로 움직였다. 한 여자에게서 다음 여자로 옮겨가는 사이에 카시미르에서 거미를 찾기도 하고 난징에서 청자를 추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나 여자가 먼저였다. 어디를 가나 그가 지나간 곳에는 여자들이 끝도 없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었다. 혼이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여자들. 그러나 만족스러워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리는 여자들. 권당 정확히 300페이지씩 28권의 책을 읽는 데는 꽤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렇게 방대한 양을 쓰면서도 독자가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재능 있는 작가는 드물 것이다. 오스왈드는 그런 작가였다. 이야기는 결코 맛을 잃지 않았다. 긴장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았다. 한편의 일기는 길든 짧든 또 주제가 무엇이든 거의 예외 없이 그 자체로 완결된 한편의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지막 권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나면 그 매력에 푹 빠져 이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자서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었다. 만일 이것을 한 남자의 사랑의 모험을 기록한 책으로만 본다면 이 작품에 비길 것은 없었다. 이 일기에 비교하면 카사노바의 회고록은 기독교 잡지 같았으며 오스왈드에 비하면 카사노바도 성적 능력이 한 수 아래로 여겨졌다. 일기에는 페이지마다 사교계를 박살내버릴 폭탄이 들어있었다. 거기까지는 오스왈드의 말이 옳았다. 그러나 여자들한테만 반응이 올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이었다. 여자의 남편들,
모욕을 당하고 오쟁이를 진 남자들은 어쩐단 말인가. 이런 남자들이 흥분을 하면 오히려 더 사납게 변하는 법이다.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코넬리어스 일기가 무삭 재판으로 빛을 보게 되면 그 남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터였다. 따라서 출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나는 무슨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았다. 출판사와 내가 심각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출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하나라도 찾아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무려 6편이나 찾아냈다. 나는 그것을 변호사에게 보였다. 변호사는 안전할 수도 있지만 장담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인 신화의 사막 이야기가 다른 5편보다는 그래도 안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는 우선 그 이야기에서 출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짧은 서문 끝에 그 이야기를 붙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일이 잘 풀리면 한두 편을 더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신화의 일기는 맨 마지막 권인 28권에 있으며 날짜는 1946년 8월 24일이다. 기록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맨 마지막 권의 맨 마지막 일기다. 오스왈드가 맨 마지막에 쓴 일기인 셈이다. 그리고 이 날짜 뒤에 그가 어디로 갔는지 또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추측만 해볼 수 있을 뿐이다. 독자들은 곧 그 일기를 원문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일기에 나오는 오스왈드의 말과 행동 몇 가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스왈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두어야겠다. 이 28권의 일기에 담겨있는 방대한 고백과 견해를 살펴보면 이 인물의 초상을 상당히 분명하게 그려볼 수 있다. 신화의 이야기를 쓸 무렵 오스왈드 핸드릭스 코넬리어스는 51살이었으며 물론 결혼을 한 적은 없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안 됐지만 나는 아주 까다로운 성격이라는 복을 타고났다. 아니, 짐을 졌다고 해야 할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면, 특히 결혼과 관련된 면에서 보자면 이 말은 사실과 정반대이다. 오스왈드가 결혼을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 평생 그가 여자를 정복하는데 필요한 기간 이상 한 여자에게 관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 여자를 정복하고 나면 흥미를 잃고 다른 희생자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보통 남자라면 이것이 독신을 유지할 만한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오스왈드는 보통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심지어 보통의 일부 다처형 남자도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세상 어떤 여자를 신부로 안겨주어도 미뤄올 기간은커녕 단 며칠간도 붙어있지 못할 방탕하고 구제불능인 엽색가였다. 그러나 그에게 한번 도전해보려는 여자는 결코 모자라지 않았다. 오스왈드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했다. 약해 보이는 몸에서는 어딘지 탐미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행동은 정중했다. 저
사원 보면 유명한 건달이라기보다는 여왕의 시종 같았다. 그는 자신의 연애를 놓고 절대 다른 남자와 토론하지 않았으며 그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저녁 내내 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 맑고 푸른 눈에서 기만의 흔적조차 찾아낼 수가 없었다. 사실 그는 불안해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사람으로 선택할 만한 남자였다. 그러나 오스왈드를 여자, 그것도 그의 관심을 끌만한 여자 옆에 앉혀놓아보라. 그의 눈은 바로 변한다. 여자를 바라보는 동공 한가운데서 위험한 작은 불꽃이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윽고 그는 대화로 여자를 공략하기 시작한다. 빠른 말투로 교묘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재치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것이 그가 가진 재능이었다. 아주 독특한 능력이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말로 여자의 몸을 감싸고 부드러운 최면의 마법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남자였다. 그러나 훌륭한 말솜씨와 눈의 표정만으로 여자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었다. 코도 한 몫을 했다. 오스왈드는 14권에서 어떤 여자가 보낸 짧은 편지를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기분 좋게 음미하는데 그녀는 그의 이런 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다. 오스왈드는 흥분을 하면 콧구멍 주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모양이다. 콧구멍 테두리가 팽팽해지면서 나팔꽃 모양으로 벌어져 안에 선홍색 피부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묘하게도 야생동물 같은 인상을 주었다. 글로 묘사하면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 여자들은 그것을 보면 감전을 당하는 듯한 자극을 받았다.